자, 우리 아기는 울러? 엄마한테? 영혼의 빛깔. 이 새끼랑 같이 왔냐고. 네. 딱 너다. 너의 가장 주된 관념이 항상 뭐라고 생각해? 제일 아픈 마음. 버림받은 자기 공격하는 살기. 버림받은 마음. 네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가? 넌 어떤 여자라고 존재감이 생각해? 야, 그런 거 아주 이상한 거지. 존재감이 너보다 더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 잡초 같은 느낌. 엄청 사람이 많은 곳에 날뛰고 있는. 너무한 거 아니야? 혼자 소리 지르고 날뛰고 있는 야생마 같은 여자 하나가 있는데 무슨 네가 존재감이 없고 잡초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들켰어, 들켰어. 뭔가 너무 이상하다. 가만히 있어봐. 너는 너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지. 너의 제일 아픈 마음이 뭐냐면 죄책감이야. 엄마가 네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아빠가 한동안 너를 보면서 아휴, 이 아이를 안 낳았으면 부인이 안 죽었을 텐데. 그걸 애기가 아빠 마음을 다 알았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네 존재를 엄마의 목숨을 빼앗은 존재. 가해자로 여긴단 말이야. 그리고 아빠를 불행하게 한 존재. 그런 네 존재가 너무 아파. 그래서 너를 막 계속 가해하고 공격해. 어떤 일만 벌어지면 네 탓같지. 다 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특히 불행한 일이나 뭔가 힘든 일이나 아픈 일이 발생하면 네 탓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막 너를 공격해. 그래서 공격당한 그 여자가 그 잡초 같고 세상에 혼자 같고 너무 외롭고 서럽고 뭐 이렇게 그 여자가 그렇게 쓰러져 있어. 근데 그 여자가 가끔씩 벌떡 일어나서 야생마처럼 날뛰면서 지가 하고도 한 줄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얼른 숨어. 그렇게 막 존재감을 막 뽐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존재감이야. 이렇게 쫙 누르고 있다가 아무도 없어?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막 가서 하고서 또 이제 사람들한테 너의 그런 모습이 들키면 야, 너는 응? 암적인 존재지. 이게 어디 나와서 까불어. 이렇게 공격당할까봐 두려우니까 속으로 들어가서 또 가만히 이렇게 음침하게 있다가 그걸 반복하고 있어. 왜냐면 자기가 아주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애기 낳다 죽었다고 하면 그 애기 탓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 그 애기를 가져서 안 낳았으면 오래 살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애기한테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애기는 엄청 죄책감, 공격성에 살기, 잔인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엄청 아파. 왜냐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면 그거 같은 공격성은 없는 거야. 그게 잔인성의 최고봉이야. 사람은 누구나 애기들은 엄마 사랑해주고 사랑받으려고 태어나는 거야. 그게 행복이고 모든 인간은 그걸 위해서 태어나. 근데 거꾸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 불행하게 하고 아빠를 엄마를 목숨을 뺏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아파. 근데 그 아픔이 잔인성이야. 그러니까 그 잔인성을 누구한테 쓰냐면 넌 너한테 써. 아주 그냥 잔인하게 공격해. 은숙이를. 근데 그 아기는 생명력이 워낙 강한 아기야. 그 굴하지 않아. 내가 막 공격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갖고 막 가서 또 하고 막 놀다가 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래서 네가 그 에너지가 애기하고 비슷해서 유치원 선생님 원장도 하고 그런 거. 애기들하고 있을 때 되게 편하고 그렇잖아 했지?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에너지가 되게 세게 있거든. 애기가. 그리고 그 동심을 네가 잃지 않고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게또그 엄마를 잃었기 때문이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항상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네가 조금만 사랑을 받아도 되게 그걸 크게 느끼는 게 있어. 되게 감동하고.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게
이렇게 사람을 좀 더 몸이 건조한 사람이 있거든. 어, 그런가 봐. 이런데 니는 그게 사랑이 느껴지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잘 흡수해. 그러니까 사랑의 그 질이 높은 거지. 사랑을 안만 줘도 자기가 그게 사랑이라고 못 느끼면 사랑받은 사람이 아닌 거거든. 근데 니는 별로 사랑을 안 받았어도 그 사랑 자체를 자연이나 다른 곳에서 충분히 흡수했어. 그래서 그 사랑이 더 뿜뿜 큰 거야, 남보다. 엄마가 없었어도. 근데 딱 하나 문제가 뭐냐면 너의 그 재능과 정말 그 막 엄청난 에너지가 있거든. 너의 성에너지를 막 무궁무진해. 막 그 엄청난 밝고 동화 같고 쾌활하고 그러면서 엄청 사랑 주고 싶고 정열도 있고 막 이런 에너지를 가진 애기를 짓밟는 거지. 네가 늘 공격하는 거지.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진짜 죽고 싶은 적이 많았을 거고. 그렇지. 네.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걔를 자꾸 버리고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고 그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잔인성이 남아있어. 그래서 잔인하게 나한테. 어떻게? 니 탓이야. 니 탓이야. 그래서 그 아기가 조금 이렇게 길을 피고 야생마처럼 뛰어놀으려고 하면 조금 하잖아? 그럼 바로 니 탓이야. 이렇게 공격해. 그럼 이야기가 또 풀이 죽어. 그 아기가 되게 귀엽고 발랄한데. 자, 그 아기한테 엄마가 이렇게 봐봐야. 니 탓이 아니야. 니 탓이 아니야. 엄마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때가 갈 때였기 때문에 간 거야. 아가. 네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엄마는 그렇게 갔을 거야. 니 탓이 아니야. 너를 용서해라. 감옥에서 나와라. 니 탓이 아니야. 니 탓이 아니야. 엄마가 허락할게. 감옥을 부수며 없애버려. 거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막 뛰어놀다가 거기로 들어가 감옥으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에 잠고. 그랬다가 참다 참다. 너는 감옥에 있을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자물쇠를 열고 나와서 아닌 척하고 그 음식이 아닌 척하고 싹 얘기하듯이 뛰었다가 들키만 하면 들어가서 가보세요. 볼을 받고 있어. 안 그래도 돼. 아가. 네 탓이 아니니까 눈치 안 봐도 돼. 눈치 안 봐도 돼. 걔를 공격하지 마. 걔가 너야. 죄인을 만들지도 말고 엄마가 그걸 원하지 않아. 자기 몫까지 행복하게 살길 원해. 아가야, 네 탓이 아니야. 감옥을 부수고 나와라.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자유를 허락해라. 행복과 사랑을 허락해라, 아가야.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사랑도 주고 희망도 주고 고통에서 건져줄 거야. 영체의 사랑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네 말을 들어. 네 말은 듣는다. 영체를 믿고 받아들여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해방될 거야. 그게 엄마가 원하는 길이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내 딸이 받고 내 인생 못산 것만큼 더 살아주길 바라. 엄마가 알았냐가? 너를 공격하는 거 당장 멈춰야 돼. 근데 옛날보다 많이 멈췄다, 이 아기가. 어? 그래서 그 아기를 마음껏 뛰놀게 하면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 아기가 조금 놀만해서 잘할 만하면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어. 그때 또 나왔어. 이러니까 얘가 크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직은 어린 애기 상태야. 애기야, 애기. 막 사랑만 받고 열정만 받고 약간 그래 천방지축. 어떨 때는 이상한 판단도 가끔 하고 이렇게 돼. 잘하지를 않아서. 근데 이 감옥을 부수고 거기를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쭉쭉 성장한단 말이야. 아이들은 놀면서 크지. 네가 막 마음껏 계속 놀고 활발하게 놀고 막 너를 인정하고 크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엄청 예술성이 있는 아기야. 왜냐하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예술성은 예술가는 마음을 아는 데서 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가 없는데 너는 엄청 깊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 그게 큰 마음. 근데 그큰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 헌신적이고 아름답고, 약간 성모 마리아 비슷한 그런, 그런 마음이 있어. 큰 마음이. 그게 예술로 승화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예술이 아니라, 신성으로 귀하게 만드는 예술을 할 수 있어. 즉, 영체의 사랑을 알릴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사랑이라도 신성의 사랑과 그냥 예술성, 그 아픔, 그 인간의 고뇌와 아픔을 노래하고 그거에 대한, 그것도 사랑이지, 그것도 신성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예술작품은 조금 달라. 조금 더 우리 아기는 좀 신성에 가까운 에너지, 그런 사랑이 있어. 그래서 지극히 인간의 존엄성과 인본주의적인, 그런데 그런 인간이야말로 신성을 받아들인 인간이 그렇게 되거든. 모든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있다는 걸 안 사람일수록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근데 그런 어떤 사랑이 있어. 인간에 대한 신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체를 잘 느끼고 잘 받아들이잖아. 그걸 인정하는 힘이 있어. 근데 그게 예술성을 통해서 네가 드러나게 돼. 헌신적인 사람. 그래서 동심과 함께 되게 막 성모 마리아 같고 막 되게 숭고한 신의 사랑을 전하는 대리인 같은 그런 느낌. 성스러운 느낌. 우리랑 같이 있어. 에너지가. 그러면 되게 쾌활하고 밝아.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세냐 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몇 년 알던 사람도 너 에너지를 받으러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 놀자! 이러면 오냐! 이러면 대박이다 너. 근데 그거를 그 에너지를 다 네가 슬퍼하고 이렇게 나를 볼 때 지금도 이렇게 약간 서러운 눈으로 본 건 뭐냐면 이거를 완전히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완전하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한쪽 구석에 죄책감으로 그렇게 너무나 해맑고 밝으면 안 되지. 니네 엄마가 죽었는데 넌 좀 슬퍼해야 돼. 이게 있는 거야. 한 사람이 항상 있는 거야. 네가 웃을 때도 너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서럽고 약간 비극적인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건 네가 만든 여자야. 서럽고 비극적이야. 안 그러면 너무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연극 배우 같아. 걔는 막 쓰러진다 이렇게 막 한쪽에서 깔깔 웃고 막 야생마처럼 이러면 막 이렇게 하면서 난 싫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한다. 연기를. 너는 그게 일도 없어. 그림자가 일도 없어. 알아들어? 걔를 완전히 인정하면 그냥 화내. 화난데 그게 참 어렵지. 보통 예술가들은 비극적이고 아픔이 커야 예술성이 나오는데 너는 엄청난 아픔을 품고 있지만 그 아픔은 안 드러나. 그냥 환해. 밝아. 생명력만 뿜뿜 빛나. 그럴 때 네 속에 그 아픔이 더 뭔가 깊음으로 이게 아주 깊고 깊은 에너지로 전달이 돼.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통해서 넌 아픔이 전달이 돼. 사랑이 더 세. 대부분은 예술가들은 아픔이 더 세게 나오고 사랑은 나오긴 나오지만 아픔이 더 세거든. 그걸 통해 예술성을 발휘하는데 너는 사랑이 훨씬 세. 그러니까 신의 사랑 쪽이 좀 가까워. 그리고 치유 에너지가 되게 세.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우울하고 고통받고 막 이런 아기들한테 굉장히 활력을 주면서 생명력이 뿜뿜 들어가. 치유자가 돼. 영혼의 힐러. 영혼의 엄마. 너의 본래 빛깔을 찾아야 돼. 너의 타고난 본래 빛깔을 내가 얘기했지. 완전 동심이야. 개구장이거든. 디즈니랜드. 막 그 막 재미가 있어. 깔깔깔깔깔 웃고 막 너무 재밌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웃어. 재밌어서. 그냥 그 정도로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빛깔이냐면 완전히 컬러풀인데 한 단색이 아니야 너는. 알록달록해. 캔디 컬러 보면 막 이렇게 빤 막대사탕 보면 막 오렌지 막 노랑 파란색 여러 개 막 이렇게 꽈배기처럼 막 얽혀있잖아. 넌 그런 빛깔이야. 캔디 컬러. 여러 가지 선명한 색깔이 막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런 게 막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이 얽혀서 귀엽게 있는 무늬. 그런 아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컬러. 캔디 컬러.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신성의 사랑이 있는 그 빛깔. 되게 깊고 거룩하고 되게 큰 사랑이야. 인간의 존엄성, 자비심, 인류애 뭐 이런 큰 사랑이 있어. 헌신적인 그런 여자가 있어.
그 여자의 빛깔은 흰색이지. 그게 헤라 엄마랑 비슷한 색깔. 하얀색. 그걸 입어도 치유가 되고 그 여자의 마음이 돼. 너는 그걸 입기만 해도 그 여자의 마음이 돼. 그리고 그때 이제 치유력이 나와. 굉장히 사랑을 주고 그런 아주 어두운 에너지를 단번에 이렇게 상쇄시키는 밝은 에너지를 주지. 그래서 그게 매력이네. 보통은 이렇게 대비되는 음양 그리고 사랑과 아픔이 같이 나오는데 니는 거의 사랑만 나와. 근데 아픔은 느껴져. 그 아픔이 사랑으로 승화돼서 거의 사람들한테는 그 사랑만으로. 그러니까 아픔을 쳐주는 것보다는 사랑을 녹여주는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그렇게 되니까 니가 다치질 않아. 헤라 엄마가 스승 역할을 하면서 다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헤라 엄마는 아픔과 사랑이 다 있으니까 공부시킬 때 아픔을 못 느끼는 아이들은 아픔을 쳐서 아픔을 느끼게 한 다음에 사랑도 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면 아픔으로 이렇게 쳤을 때 그 아기가 아야 이렇게 아플 때 헤라 엄마가 사랑해서 자기의 아픔을 일으켜서 이렇게 치유해 준다는 거를 청산시켜 주려고 했다는 걸 믿는 아기는 치유가 되는데 너무 상처가 깊은 아기는 그게 상처가 돼서 오히려 날 떠나거나 버렸거든. 그리고 그 사랑 줄 시기도 없이. 근데 우리 아기는 그런 일이 없어. 거의 아픔을 건드리거나 잘 쓰질 않아. 쓰지 않고 뭘 그냥 사랑으로 확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람을 잘 돌볼 수가 있어. 사랑이 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아픔도 네가 사랑으로 그냥 녹여내는 재주가 있어. 그게 너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 치유력이 극대화되려면 그 비극적으로 네가 만든 여자 있잖아. 비극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그 여자랑 그 가짜인 거 알지 그치? 연기를 해요 그 여자가. 그 여자랑 감옥에 툭하면 들어가는 그 아기 들어가지. 한참 활발하다가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검은 오라를 풍기면서 들어가서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게 버려지면 그 에너지가 극대화돼. 알았지? 아주 매력 있어. 그리고 우리 아기가 왜 그런 빛깔을 가졌냐면 엄마가 너한테 주고 간 거야. 자기 몸까지 사랑받으라고. 니네 그 청풍 김씨가 아마 여자들이 사랑을 다 못 받아서 한인에 지은 여자. 엄마는 그 애기 사랑도 하나 못 받고 갔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엄마의 몸까지 딱 주고 간 거야. 사랑받으라고. 그러니까 니가 그렇게 큰 사랑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돼야 사랑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널 만든 거지 엄마가. 그래서 엄청 사랑받게 돼. 사람들이 너를 보면 그냥 너무 좋아해. 근데 이유가 없어. 그냥 너무 좋아. 그렇게 느끼지? 너도 좋고. 그게 네가 그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준 것도 없는데. 네가 엄청 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애쓰는 애고들은 뭘 엄청 주는 애를 써 애고가. 그리고 줬다고 생각해. 근데 애쓴 건 뭐야? 두려운 거 수치를 줬어. 상대는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너는 애를 안 쓰거든. 타고나기를 그걸 갖고 태어났어. 그냥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냥 말하고 그냥 이랬는데 상대는 무지 사랑받은 것 같아. 선물을 많이 받잖아 우리 아기가. 되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야. 애쓰는 애고가 별로 없어. 왜? 어렸을 때부터 잘 뛰어놀았고 지금도 잘 뛰어놀아.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내가 우리 마스터 아기들 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들이 안 놀잖아. 좀 가르쳐 와봐. 너 못 가르치면 너 초마저 네가 가르쳐. 그 노는 데서 사랑이 나고 재미가 나오거든. 놀이처럼 해야 일도. 이 아기는 일도 놀이처럼 하잖아. 유치원에서 애기 가르치듯이. 유치원 아기들이 다 놀이로 하듯이. 어른들도 일할 때 놀이처럼 하는 사람이 최고거든. 근데 그게 너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났어. 너의 무서운 장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뿅뿅 가는 거야. 근데 너의 그 비극적인 여자나 그 삐져갖고 네가 무슨 상호기도 아닌데 골방에 들어간 그 애기. 그게 그거만 버려지면 그 사람이 더 크게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네가 아주 너는 아주 딱 이게 네 적성에 맞아.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공부를 한 게 너한테는 정말 사랑을 쓰고 그거를 주고 영체를 전하는 이게 딱 맞는 거야. 그게 사랑이니까 영체가 너를 무지 사랑해. 왜냐면 사랑이 큰 아기를 좋아하는데 네가 사랑이 엄청 큰. 아픔이 오면 느끼는 동시에 그냥 사랑이 바로 돼. 이게 간극도 없어. 그냥 바로 아픔 동시에 사랑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누구나 그렇게 되진 않아. 왜냐면
나같아도 나부터도 이 아픔이 사랑으로 전환되는 데 있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공부를 해왔거든. 근데 넌 특이 케이스인 거야. 되게 아픔이 큰데 그게 공부도 아주 처음엔 지독했지 물론 엄청. 그렇지만 그게 이제 빨리빨리 변해. 그 받아들임이 빨라서 그래. 제일 큰 장점. 마스터 아기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안 받아들이고 고집부리 내고 있으록 공부가 안 되거든. 10년 가도 그 자리거든. 안 받아들이는 거지. 훅 안 들어가니까. 근데 니는 최고로 잘 받아들여. 그냥 딱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 훅 받아들여. 그것도 가슴으로. 그러니까 바로 인식이 되고 사랑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 일반인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사는데 도움이 돼. 왜냐면 누가 상대가 팍 찔렀을 때 아픔을 그냥 느껴버리니까 사랑이 되니까 상대가 더 이상 치질 않거든. 근데 고집이 센 애기들은 그게 참 타고나게 고집 자체가 세면 계속 얘기를 하고 아픔을 줘도 절대 안 느끼거든. 그럼 이제 계속 쳐맞고 미움만 받고 인생이 불행해. 니는 아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들었다고 해도 너는 세상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야. 그렇지? 애기들도 무지 사랑해주고 어른들도 학부모들도 엄청 사랑해줬지. 무지무지 사랑을 받았을 거야. 왜냐면 치면 아픔을 느끼니까 아빠요 이러면 바로 사랑 줘. 왜냐면 그 네가 아픔으로 얘기하거든. 사랑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상대가 그걸 확 받을 때 엄청 아,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아픔을 느끼니까. 고집 센 아기들은 안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픔을 안 느끼면은 그게 우월하게 자기는 느끼고 그러지만 상대는 얘가 하나도 안 아프고 생쇼하네 이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계속 치는 거야. 어리석은 거지. 근데 니는 아파요 딱 이러면 상대가 아, 이 사람이 되게 힘들구나 곤란하구나 딱 느끼면서 사랑이 바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게 돼. 상대는 그게 엄청난 무서운 힘이야. 딱 설득력이야. 저절로 그거 잠재의식이 그래. 그래서 이 공부가 조금 남들보다 수월하게 가고 얘기가 내가 보기에는 마장에 빠져도 잘 이렇게 나오고 단지 이제 네가 아픔을 크게 겪으니까 약자의 아픔이 크니까 자꾸 약자의 쪽으로 이렇게 자꾸 기울고 이해를 하는 쪽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냥 약자가 돼버려. 그 약자를 죽이지 못하고 그게 이제 좀 힘들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은 웬만큼 통찰력 있게 좀 보는 것 같고 이게 너의 무서운 강점인 거야. 그래서 엄청 하여튼 무지 사랑받게 돼 세상. 그리고 세상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많이 바꾸고 그래서 해람한테 왔네. 진짜 너 독립운동가네. 독립운동은 이런 사랑 없으면 못하거든. 그거는 무슨 너 애써서 되는 게 아닌데 진짜 독립운동. 그리고 새로운 세상 물질이나 어떤 그런 권력이나 힘이나 두려움으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그냥 마음이 나와서 그렇게 서로 움직이고 서로 사랑으로 사는 그런 세상을 이미 너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어느 부분은 사랑으로 이렇게 치면서 그치? 근데 그게 네가 뭐 어떤 힘으로 살았는지도 몰랐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가 주는지를 모르다 여기 왔는데 영체께서 그 너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도 지금쯤이면 알 것이고 세상이 모든 사람이 이걸 알고 이 힘을 쓰고 살아야 돼. 저 사람이 참 안 됐구나. 도와주고 싶다. 사랑해. 이러고서 움직이는 사람과. 그치? 내 말 안 들어. 저 사장님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잘리는데. 이러고 움직이는 인간과 다르지. 근데 너는 그 지배력을 가진. 지배한, 당한다고 생각도 못해. 상대는 너무 사랑받는 느낌이고, 도와주고 싶다를 딱 일으키는 힘이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힘이지. 그게 사실은 남들은 돌을 엄청 닦아야 그 정도 가는데, 니는 그냥 타고난 거야. 그걸 타고났기 때문에 그 엄마야 죽은 아픔도 견디고 분명히 조상 중에 돛 닦은 사람이 있었어. 그 피가 와 있지 않으면 그 정도가 나오질 않아요. 돛 닦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하진 않아. 근데 진실하게 돛을 닦은 사람이야. 세상에 나서서 막 내가 이렇게 돛을 닦았다 잘랐다 이런 거 전혀 없이 닦았지만 정말 헌신적이고 사랑으로 마음을 알아주고 돛을 닦은 조상이 있는 거야. 그게 와 있는 거지. 근데 그 조상은 남자야. 남성성이 있어. 그래서 너는 이 사랑이 완성되면 진짜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그 눈을 봐라. 이게 사자눈이지. 그 잔인성의 살기가 너를 공격하는 잔인성의 살기가 이게 사자거든. 엄청 센 에너지가 있어. 근데 엄청 사랑이 크고 그게 이제 살기가 사랑으로 전환돼. 엄청 멋진 남성성과 아주 사랑스러운 애기 같이 있어.
그게 해라 엄마랑 좀 비슷해. 그래서 우리 애기 빛깔은 알았지. 그 애기는 그 텐디 칼라 여러 가지 그 꽈배기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쪽쪽 바른 그 사탕 같은 그런 빛깔이고, 그 여자는 하얀색이야. 치유 빛깔. 그리고 돌도 똑같아. 흰색. 흰색이지. 왜 우리 흰색 있잖아. 저 후계우성 말고 하얀. 하얀색 그게 맞고. 그리고 그 캔디 컬러 알록달록하고 예쁜 색깔의 원정이 맞아. 자, 해리 엄마가 영혼의 빛깔 읽어주니까 어때? 맞는 것 같아? 평소에 좀 느꼈던 거지? 네, 평소에 그 냄새도 느꼈고. 느끼지? 네. 되게 결단력이 있고, 네. 되게 정의감이 있고, 딱 리더십이 아주 강해, 그 남자. 레디가 아직 그 남자까지 성장을 못했어. 하도 들어가서 감옥에 처박히는 거야, 애기가. 응. 근데 그게 그 남자분이 성장을 하면, 그 아기가 더 성장을 하면 그 남자를 쓸 수 있게 되면 너는 남자 이상한 지도력을 가져. 나폴레온 같아. 나를 따라라 그러면 막 다 따라와. 그냥 따라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서 그렇게 나를 따라라 해.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애고가 두려움으로 하면 엄청 힘들거든. 두려워하는 자기를 막 수치주면서 하니까. 근데 너는 두려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고 하거든. 용기를 준다. 그거는 머리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너의 가장 무서운 타고난 힘이야. 이제 알겠네. 본래가 너의 그런 힘을 쓰라고 나한테 보는 거야. 꼭 필요한 힘이거든. 그 지도력이 없는 아기들이, 열등감이 센 아기들이 이렇게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 어떤 위치나 이거 갖고 지배하려고 그러거든. 나 사장이거든, 나 회장이거든, 나 여기 대표야, 내 말 들어 이러거든. 두려움으로 지배하는데 너는 그게 필요 없는 아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 에너지를 자꾸 접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배울 수가 있지. 자, 나폴레옹과 아기야. 그리고 네가 해리 엄마한테 듣기 전에 잘 몰랐던 거 새로 아는 거 있어? 영혼의 빛깔 하면서 다 알았던 거야? 전체적으로 근데 그 아직도 그 애기 자꾸 감옥에 가던 아기 그래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면은 좀 하다가 다시 그냥 포기하지. 예. 걔가 항상 포기시켜. 야, 네가 뭘 항상 불러. 인생의 의문점이 항상 뭔가 나르려고 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게 뭐지 해서 이게 남존잡인가 이랬었거든요. 너가 너 스스로를 엄마의 목숨을 빼앗은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자꾸 가둔 거야, 감옥에다가. 네가 그거에서 해방되려고 해라 엄마한테 온 거야. 네가 날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지. 허용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아가 감옥이 필요 없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허락받아야 되거든, 네가 아기가. 그리고 성장해야 돼. 성장하면 남자 이상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애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고 두렵게 하지 않으면서 꿀꿀하는 힘이야. 뭐야, 세계통일을 하자. 우리 애기 이런 애기 한 몇 명만 있으면 세계통일 하건대. 대박이다 너의 에너지로. 뭐야, 마음에 들어 너의 영혼의 빛깔? 알겠지? 이제 좀 선명해지지? 네가 왜 그런지 해리 엄마한테 왜 왔는지 알겠지? 그 힘을 쓰면 너 엄청 행복해. 사람들도 너로 인해 엄청 도움받고, 해리 엄마도 너로 인해 엄청 편해질 거야. 이제 네가 조금 더 공부되고 써주면 항상 그거를 슉 쓰다가 뛰어가 들어가는 거야. 벌써 검은 오라가 나오면 걔가 올라온 거야. 너 감옥에 들어가고 난 죄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남을 괴롭히잖아. 힘들게요. 그럼 뭐 그 가해자 쓰고 있는데 그걸 엄마가 원해? 네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치? 그 족쇄를 풀어야 된다, 얘야. 우리 애기 엄마한테 온 걸로 하냐? 잘했다, 우리 애기. 고마워, 너처럼 아주 이렇게 큰 에너지를 지닌 아기를 얻기 위해서 천군 만마야. 아야.